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철 팀장입니다. 이렇게 영상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 지금 영상 탁송 가는 영상 이렇게 찍는 거고요. 고객님께서 오늘 아침에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문의를 주셔서 하루 만에 쿨하게 계약금을 거시고 이제 차량 출고까지 마쳤는데 고객님께서는 이제 경기도 의왕에 계시는 분이시고 여기 부천에서 지금 약 1시간 정도 거리를 조금 이동하면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그리고 또 고객님께서 이제 위탁 차량으로 이제 대차를 하시는 거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차를 갖다 드리고 이제 모닝 LPG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지금 탁송 출발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에 나왔던 트렉스 차량 그대로 지금 탁송을 받는 거고 고객님께서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는 영상 같이 보실게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착을 해서 손님분한테 차 전달해 드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차도 지금 대차로 이제 받은 상황인데 제가 왜 오늘은 웬만하면은 뭐 계약서 쓰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하려고 했어요. 고객님이 이제 후기도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 고객님이 아직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대표실에서 이렇게 막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대표님이셔서 작성하는데 찍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영상은 일단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지금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받아서 네, 차는 전달해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송금이랑 이런 것도 다 끝마쳐 주셨고 그리고 이 차량이 고객님께서 이제 위탁으로 맡겨주신 차량인데 네, 모닝 차량이에요. LPG 차량인데 네, 이 차량 조만간 상품화해서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고 그 고객님 이제 따님분께서 이렇게 타시던 차인데 뭐 애지중지 타시던 차인데 이제 크기가 조금 작은 관계로 조금 더 큰 트랙스로 이렇게 바꿔가셨고 이 차량도 지금 이제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릴 거지만은 굉장히 이제 고객님께서도 이제 합당한 가격에 매입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일반 판매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이제 판매자 입장도 좋고 구매자 입장도 딱 좋은 구매자도 좋은 그 정도 합당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조만간 이 차량 영상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경기도 의왕으로 탁송 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